김광현이 무실점 역투를 펼치며 평균 자책점 0점대를 기록했습니다. 김광현은 미국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2020 메이저리그 신시내티 레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선발 등판했습니다. 메이저리그 데뷔 첫 승을 올렸던 김광현은 이날도 시즌 평균 자책점을 1.08%에서 무려 0.83%로 끌어내리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이름할 선두타자 조이 보토와의 풀카운트 승부에서 볼넷을 허용했지만 투아웃 주저 없는 상황에서 맷 데이빈스를 상대한 김광현은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5구째 헛스윙을 유도해 첫 삼진을 추가했습니다. 5회 공 13개로 3자 범퇴 처리한 김광현은 5회까지 투구수 85개를 기록하고 교체됐습니다. 13-0으로 크게 앞선 이번 경기로 세인트루이스는 시즌 2승 요건을 갖췄습니다.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TV 최인세였습니다.